자, 다음은 다를 이입니다. 그래,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설이 있다 합니다. 그래, 다른 설명이 있다 합니다. 그래, 이설이 있다 하는데, 근데 그 중에 한 개는 이제 요 사람 머리에 이제 이게, 그래,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한다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 사람과는 달라서 그래서 다를 이가 되었다.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한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를 이 들어가는 단말이 뭘까요? 그래, 이상하다 하면 되겠습니다. 요것은 이제 항상상 뜻할 상인데, 그래, 보통과는 일상과는 다른 거, 그래서 이상하다 또는 참으로 특이하다, 아주 특별하고 다르다 할때 특이하다 또는 뭐 이색적이다, 그래, 이색 색다르다, 뭐 이색적이다 할때 이색적이다 또는 그 남성이 여성 할때 그래, 자 다른 성이다 할때 그래 이성이다 되겠습니다. 그래 이성이다. 자,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 보면 이방인이다. 그래, 나라 방자 써가지고, 그래, 이방인이다. 그래, 다른 나라 사람인데, 이거 사전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뜻도 있답니다. 그래, 유대 사람이 선민의식에서 다른 민족을 얕잡아 이르던 말, 이렇게도 나와 있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뭐, 토론 같은 거할때 이견을 보이다. 그래, 다른 의견, 또는 이의를 제기하다. 이것도 다른 의견, 뭐 이런 거, 이의를 제기하다. 이런 데도 나오겠습니다. 또는 뭐, 이역만리, 그래, 다른 먼 지역에, 그래, 다른 지역의 먼 곳, 그래, 이역만리, 이런 데도 들어가겠습니다. 또는 뭐, 그, 이제, 개항기, 그 앞에 보면, 뭐, 조선시대에 이양선이 나타났다 할 때, 그래, 이제, 모양 양자 써서, 그래, 이양선이 나타났다 할 때, 그때도 들어가겠습니다. 모양 양, 배선에서 이양선. 그 다음에 또, 이민족의 침입이다. 그래, 다른 민족의 침입이다 할 때, 그래, 이민족. 여기에도 들어가겠습니다. 다를 이, 그 다음에 또, 이제, 그러면, 다르다의 반대말은, 그래, 같다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. 한 가지 동 또는 같을 동. 그래서, 이제, 전체적으로는 같은데, 이제, 세밀한 곳에서 조금 다를 때, 그 대동소이 하겠습니다. 그래. 크기는 같고, 작은 데서 조금 다르다. 또는, 이제, 이구동성. 많은 사람들이, 그래, 이제,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, 한 가지로 말할 때, 이구동성 하면 되겠습니다. 다를. 그래, 이구, 동성, 소리성, 스서, 자, 그래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를 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를 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